기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대표님 혹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조용히 물러나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해코지를 다하고 물러나려고 하는 거. 그참좀내 대답하기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평등의 원칙 조항을 보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헌법 원칙만 보면 될 거는 뭐하려고 또 동성애 합법화 시키려고 그런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지 물러날 때 되면 좀 조용히 물러나지.